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가지고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 최신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원격 접속 SSH 서버를 연결을 하려고 할때 어떤 설정들이 필요한지 쭉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리 리눅스 2021년도 두 번째 버전. 영상 찍는 시점에서 최신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불러오시면은 저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세팅도 필요 없습니다. SSH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요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서비스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도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는 것이고요. SSH 스타트를 해주시면은 SSH 서버 데몬이 실행이 됩니다. 데몬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동작시킨다라는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SSH 스타트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시면은 저희가 수도 nmap을 이용해가지고, nmap은 포트스캔이죠. 그래서 localhost라고 입력하시면은 현재 자기가, 이게 칼리 리눅스가 자신의 포트가 어떤 것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스캔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보시면은 22번 TCP가 지금 현재 열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제 SSH 서버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즈에서 파워쉘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동작을 시켜도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푸티라고 하는 요 관리까지 할수 있는 SSH 클라이언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EX 파일 하나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EX 파일들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행 파일이네요. MSI로. 그래서 요거를 요거죠. 예,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티라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푸티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예, 푸티요. 그래서 요것을 실행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이쪽이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fconfig라고 해서 IP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P 요거죠. 요것을 카피를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카피를 하시고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22번 포트 기본으로 SSH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픈을 해주시면은 이제 키값 다운로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인증서죠. 그래서 예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할 거냐고 예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로는 지금은 로그인이 되진 않습니다. 칼리 여러분들 그 로그인할 때 썼던 거 있죠? 칼리 요걸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로그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sudo su 해가지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되는지요? 자, 그래서 칼리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루트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게 푸티에 연결을 할때 루트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SSH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불편함이 아니고 보안상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권한을 할 때는 sudo su 예 마이너스를 하셔가지고 다시 칼리 입력하셔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